안녕하세요, 배우 오유진입니다. 네, 우선 저희 다크홀과 독립일을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도 독립일을 조금 떠나보내기 힘들 것 같기는 한데, 금방 잘 떠나보내주고, 새로운 캐릭터로 다시 곧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독립이가 검은 연기를 마시기 전이랑 후를 조금 나누려고 했던 것 같아요. 톤적인 면에서도 그렇고, 표정에서도 그렇고, 그다음에 이제 화선과 조금 둘이 대화하는 씬이 조금 많아요. 이제 독립이의 아픔, 그리고 상처를 이제 처음으로 좀 터놓게 되는 그런 씬들이 많은데, 그 장면에 조금 힘을 들여서, 네, 좀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우선 한 올해가 가기 전에 좀 새로운 작품으로 인사를 드리는 게좀 제일 가장 가까운 목표일 것 같고요. 좀 배우적인 최종적 목표는 좀 꿈은 크게 가지를 했다고 칸 영화제를 가는 게제 최종적인 목표입니다. 네, 지금까지 배우 오유진이었습니다. 앞으로도 활동 많이 할 테니까요. 많이 사랑해 주세요.